네, 안녕하세요. 강호영입니다. 아,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제품이 있어서 조금 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아로스 앰비션 라인업 중에 24년도 신스펙, 새로운 스펙들이 여러분들에게 곧 인사드릴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총 4가지의 스펙이 나오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이 디젤이란 로드입니다. 디젤은 스펙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70HST예요. H는 헤비, 뒤에 오는 ST가 뭐냐면요, 솔리드 팁 모델이란 뜻입니다. 아, 아로스 앰비션에서 처음 보이는 스펙이잖아요. 솔리드 팁 모델. 그 전까지 제 낚시 스타일에 솔리드 팁은 필요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쏘고 감고 조금 빠르고 파워풀한 낚시를 좋아했었던 사람인데요, 요즘 고기낚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 그러다 보니까 저란 사람의 스타일마저도 점점점 베스를 무조건 잡아가자는 스타일로 바뀌게 되면서 저의 장비들도 요즘 점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2년 전부터 솔리드 팁의 모델에 관한 필요성을 제가 느끼게 되고 제작을 하게 되면서 이제 프로토 모델을 한 2년간 사용해 왔었거든요. 솔리드 팁 모델이 왜 필요한지 가장 첫 번째 이유는요, 부드러운 팁을 이용한 쉐이킹, 초극 쉐이킹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저는 제 낚시 스타일은요, 예전에는 베스의 스트라이크 존을 찾아서 제가 찾아 헤매 다녔다는 반면에 요즘은요, 제가 기점입니다. 베스가 저에게 오게끔 만드는 테크닉을 좋아하거든요. 자, 거기서 어떤 테크닉을 써야지 베스가 올까요? 바로 지속된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그 지속된 움직임도 강하지 않고 천천히 오래 보여줄 수 있는 테크닉을 유지시켜야지만 베스가 오게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직접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더블 넥서스를 예를 들자면은 기존의 튜블러 타입 로드 몬스피트를 사용하게 되면요, 같은 헤비 스펙입니다. 몬스피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더블 넥서스를 이용할 때 더블 넥서스가 이렇게, 저는 굉장히 미세하게 주고 있지만 조금 팁이 딱딱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되면 반감이 생겨서 베스들이 보고 도망가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하지만 이 70HST 똑같은 헤비 스펙이지만 솔리드 팁이 채용된 로드를 사용한다면요,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서 쉐이킹이 가능해집니다. 이 차이로 인해서 제가 정말 누군가와 낚시를 했을 때 굉장한 차이를 느낀 적이 있거든요. 조과 차이가 어마어마해집니다. 단순히 로드를 바꾸는 것이지만 굉장히 압도적으로 차이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는 솔리드 팁 모델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세하게 좀 소개시켜 드리자면요, 외관적으로는 기존의 모델들과 같습니다. 버전 2 모델과 같은데요, 내부로적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모델들은 저희 아로스의 독자적인 카본 시트를 사용했었는데요, 요번부터는요, 토레이 유명한 카본 회사잖아요. 그 카본 회사의 토레카 1100, T1100이라는 카본 시트를 사용했는데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사용하게 됐습니다. 맘 같아서는요, 저희 카본 시트를 사용하고 싶었지만 요번 뉴 스펙에서만큼은 토레카를 사용함으로써 최강의 가벼움과 튼튼함, 가볍지만 튼튼함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사용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점도 기억해 주셔서 어떤 게 변했는지도 좀 차이점을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많은 차이를 느끼거든요. 기존에 제가 사용했던 앰비션과 요번 뉴 스펙부터는 등급이 한 10만원대 정도 올라간 느낌이 확연하게 들 정도로 제가 지금 느끼거든요. 여러분들도 그 차이를 확실하게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잡아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간단히 이제 실제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상황에서 마름이라든지 커버 안에 들어갔을 때 쉐이킹을 전달하잖아요. 보시면 저 손 굉장히 살짝 흔드는데도 저 끝에 흔들리는 거 보이시죠? 이렇기 때문에 미세한 흔들림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자연 쉐이킹을 오래 좋은 상황에서 꾹 하면은 그대로 훅셋을 하게 돼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왜 제가 헤비를 선택했는지 설명을 드리면요, 이런 상황에서 미디움 솔리드 팁이나 미디움 헤비 솔리드 팁이 들어가면은 파워가 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비 파워의 강한 힘과 솔리드 팁의 절묘한 조화를 좀 했거든요. 이게 또 재밌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물론 이런 쉐이킹 낚시를 가 베스트긴 하지만요, 보시면 굉장히 팁이 부드러워졌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스피너 베이트, 크랭크 베이트, 바이브레이션 플러그, 뭐 스윙 지그, 뭐 지그 스트롤 등 다양한 낚시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듯한 느낌을 제가 많이 느껴서 요즘에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도보 낚시에서 주력으로 사용하는 한 대가 있다면은 바로 디젤인 것 같습니다. 이 디젤을 사용함으로써 인해서 많은 낚시가 편해졌고 또 새로운 테크닉들이 가능해졌는데요. 자, 지금 꽤 먼 거리에다 놓고 제가 쉐이킹을 하는데 감도가 굉장히 선명하게 잘 들어와요. 쉐이킹을 할 때 잘 떨리고 있다라는 감각이 있거든요. 그 솔리드 팁 하시면은 감도가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토레이 카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녀석도 토레이 토레카 30톤 카본의 솔리드 팁이 채용됐거든요. 저는 튜블러 타입하고 차이를 크게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프리리그를 할 때도 불편함이 없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조금 로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또 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릴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디젤 모델이 생각보다 여기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헤비때보다는 조금은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릴보다는 저처럼 이렇게 스티즈 라인업에 굉장히 가벼운 릴과 이렇게 카본 핸들을 튜닝하시면은 더 경쾌한 낚시를 즐길 수 있다는 점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최신적인, 지금까지 도전하지 않았던 테크닉이라던가 새로운 낚시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이 아로스 앰비션 중에서는 이 디젤 모델을 굉장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로드라고 생각하고요. 저와 같이 재미있는 베스 낚시를 즐기신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로스 앰비션 디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